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석 달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.3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주보다 0.8포인트 하락했는데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. 특히 서울은 지난주보다 0.7포인트 떨어진 83.7을 기록해 15주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.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거래자벽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